아, 좋습니다. 아, 시작하기 앞서 네. 저희 친구도 같이 불러볼까요? 아까 친구 한 번. 아까 친구? 애국이. 애국이. 꼬리가 대구다. 자, 이 친구는 네. 변종은 노폭 테리어라고 우리나라에 지금 별로 없는 변종. 아, 처음 봤어요. 이제 조금 어려운데요. 오, 난이도가 네. 난이도가 이제 높습니다. 네, 네. 고개를 올리고 네. 다리를 올려줍니다. 네. 어우. 자, 이 상태에서 페달을 밟듯이 아웃. 아, 다리 사이로. 그렇지, 기다려. 옳지, 기다려. 아하. 기다려. 옳지. 와, 이거 운동 되겠다, 이거. 자, 이 운동을 하면 복근을 단련시키는데 그렇죠, 그렇죠. 가장 큰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네. 진짜 불타오릅니다, 이거. 주인이 배구기 커플. 조배 커플.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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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아니지, 아니지. 이쪽으로 가야지. 옳지, 기다려. 아유, 잘한다. 옳지, 기다려. 잘했어. 잘했어. 근데 워낙 훈련이 잘 되어 있는 반려견들이라 그런지 네. 참 자랑해요. 이리 와. 자, 다음 동작으로는 이제 윗몸 일으키기. 오, 윗몸 일으키기 많이 아시죠? 맞지? 어떻게 반려견과 같이 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네. 윗몸 일으키기 자세랑 똑같이 유지하시면 되고요. 네. 자, 발만 얹히고 있습니다. 옳지. 옳지. 잡아주셨다. 귀엽다, 이거. 사람은 이제 복근 운동이 되는 거고, 강아지는 네. 어디에 좋은 건가요? 반려견 같은 경우는 네. 일어서서 있기 때문에 뒷다리 근력을. 아, 그것만으로도 뒷다리가 그거. 예, 예, 그럼요. 자, 한번 해보죠. 어, 잘한다. 얼굴 잘한다, 얼굴 잘한다. 아, 누나가 되게 잘한다. 다른 자, 이렇게 반려견이 일어서서 버티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뒷다리 운동이 많이 되면 이제 고관절이나 쓸개골 탈구에도 많은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들 네. 쓸개골 탈구 굉장히 쉽죠? 예. 네네. 다 막았어.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잘했다. 어차피 우리 반려견들도 의무적으로 운동 꼭 해야 되니까 네. 이렇게 댁에서 같이 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